20분 구웠습니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여러분 어떠셨어요? 이쁘게 잘 나왔죠? 자,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. 자, 이쪽에서 엎을까요, 여러분? 보시게. 딱 잡고 바로 이렇게 엎어요. 보셨죠? 내용물만 딱 떨어지게. 뒤로 빠지고 물 뿌려주세요. 밑에다 일부러 놨어요. 잡으시면 안 돼요. 뜨겁습니다. 너무 좋아요. 가장자리만 이렇게 물 뿌리는 모습. 아주 우리 최지은님 잘하고 계십니다. 우리 최지은님이 말도록 하겠습니다. 태어나서 이번 두 번째 맞는 거예요. 저번에 한번 말아봤으니까. 약간 이렇게 주저앉는 거. 이게 정상이죠? 하셨죠? 초코로는 이렇게 물 안 뿌리고 이건 뿌리는 거 맞아요? 아, 왜 그러냐면 초코로는 그 한 김 빼니까 이게 여기 수분이 고여서 하고 요건 바로 하니까. 네, 보십시오.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요 면포에다 물 뿌리면 안 돼요. 그때는 여기 바닥에 물 뿌렸잖아. 이건 물 뿌리면 안 돼. 알았죠? 젤리롤 케이크랑 소프트롤 케이크는 물 뿌리면 안 돼.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 돼? 이거 봐, 잘 떨어지냐. 이거 봐. 그치? 그러니까 물 뿌리고 잠깐 기다리면 흡수가 되면 위는 안 뿌려, 근데. 여기서 쭉 가져오면. 보면, 자, 잘 떨어지죠? 이해하셨지?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저앉는다는 얘기가 이렇게 약간 주저앉는 게 정상이야. 아셨죠? 이게 정상이고. 자, 그 다음에 해주십시오. 펴봐주세요. 다 발라요? 다 발라요. 이건 정해진 양이기 때문에 다 발라야 돼요. 알았죠? 가나시도 그렇고. 제니로도 그렇고, 예. 이렇게 지금 이렇게, 그때도 가나시 이렇게 펴,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잖아. 예, 그걸로 하지 말고, 그냥, 그렇죠. 그렇게만 해놓고, 이걸로. 이쪽으로 이렇게. 그러면 편해. 그죠? 이게 처음에는 적은 듯 한데, 이 플라스틱 스크럽을 이렇게 밀면은 계속 움직여. 적잖아. 적당히 펴야 돼. 적당히 균일하게. 그리고 너무 늦으면은 묻어나요. 너무 이게 뭐 느린가요? 아니, 그 얘기는 아니고 스며든다는 얘기죠. 이게 바다 무늬가 면포에 지금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네 좋습니다. 네, 됐습니다. 이제 말아보는데 됐습니다. 굳이 이거 안 해도 돼요.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.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. 자, 잡으세요. 이건 좀 쉬워요. 젤리롤이 제일 어려워. 같은 건데 젤리롤이 좀 어렵더라고. 해보세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여기 천을 잡아요. 천을 잡고 잡으세요. 여기가 중요해. 자, 여기서 이렇게 누르지는 말고 이렇게 이제 끝났어. 이제 가셔서 아이고 이게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데 다시 아니 내려서 자 내려서 잘 봐요. 자. 다시 해서 여기도 같이 됐죠. 그 다음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뒤로 젖혀요. 이제 끝났어요. 잘 나와요. 자 이제 내려 그대로 내려 누르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걸 돌려요. 이렇게 이 정도에서 아니 놓으시면 안 되고 돌리세요. 됐습니다. 그만 이제 푸세요. 이렇게 풀고 이렇게 푸세요. 다시 들으세요. 맞아요. 그 잡아당겨 보세요. 옆면 보세요. 이건 되게 그래서 젤리로는 잘 돼요. 잘 안 되는 게 소프트롤이랑 소프트롤이 아니라 젤리롤. 제가 왔다 갔다 하네 오늘. 붉음이라고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붉은 거하고 관계 없어요.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지. 절대 저는 붉은 거하고 관계 없어요. 나이 든 사람은 붉은 거 아니야. 자 이제 옮기세요. 자 옮겨봐요. 지 옮겨봐. 아니야. 오 잘하시다. 자, 봐봐. 아니야. 절대 문제 아니에요. 잘 봐요. 이렇게 잡고, 이렇게 해요. 그리고, 이렇게 잡고,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. 아무 찌그러지지? 해봐. 잘했어요. 자,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잘 말려져 있어요. 감사해요. 그대로 잡고 있어. 천천히 빼겠습니다. 자, 봐요, 여러분. 자, 확실하게 잘 만들어진 걸. 자, 다음. 이죠? 자, 보십시오. 맞죠? 자, 그리고, 예, 바운드 잘라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됐죠?
괜찮죠? 그러니까 누르면 안 되죠? 가볍게 싹 하면 되죠, 이건? 자, 이제 잘라주세요. 드세요. 자, 잘라주세요. 맛있겠다. 드세요. 여러분, 방역수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. 아시죠? 멀리 떨어져서, 바깥에 나와서.